시즌2가 확정됐다고 하네요. 언제 이거 언제 들으셨어요? 저 이거 기사로 알았거든요. 이것도요? 저도요. 진짜. 아니 근데 기사로. 저도 몰랐어요. 배우분들 스케줄을 확인하고 시즌2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희가 뭐 사석에서 아 재벌2 재벌형사 2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많죠. 예.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단체 깨톡방에 감독님, 예, 감독님이랑 뭐 카톡이 80개가 와 있는 거예요. 근데 2를 확정했다. 그래서 어 그래요? 이렇게 된 거죠. 기사로 저기도 접했습니다. 아, 뭐. 저도 이따 한번 뽑아봐도. 알겠습니다. 어, 아, 네. 지금 뽑아보세요. 지금요? 어? 예. 지금 나온 거 드릴게요. 어떤 분께 드릴까요? 아니 박지현 씨께 드린다고요. 아 저한테요? 예. 예. 어 진짜요? 아 본인이 뽑아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? 아니 한번 뽑아보시라는 거야. 본인의 운을 체크해보라는 네네. 거지. 뭐예요? 어 저 필요해요. 뭐요? 치간치술. 치간치술. 아, 치간치술. 드릴게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 보일 씨도 보니까 한번 뽑아보세요. 아 정말요? 예, 10% 아 공약 지키러 오셨으니까 하나 드릴 선물로 드려야죠. 자 뭡니까? 읽으셨어요? 사료가. 사료. 강아지나 고양이 안 키우세요? 오빠 나랑 바꿔. 아 너 사료 나랑... 필요하잖아. 강아지 키우잖아. 두 분이 교환하세요. 네. 와 네. 사료 네. 가져가라. 네네. 아 치간치술 아, 감사합니다. 아 네네네. 훈훈합니다. 와, 네. 와 진짜 한 달 만에 엄청 우졌네요. 네. 오빠가 인공호흡을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. 아, 해본 적이 없죠 인공호흡을. 인공호흡을 자꾸 많이 받아보셨어요? 아니.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코를 보통 막고 기도 확보를 하고 하는데 코도 안 막고 하더라고요 처음에. 아. 마음이 급해서 이 여자한테 뽀뽀를 하고 싶은 사람처럼 그냥 급한 사람처럼 당황했던 것 같아요. 저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뒤로는 코를 막는데 손이 워낙 크니까 코를 막으면 제 얼굴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막 더라고요. 아 이렇게 약간 아, 급한 상황에서 약간 더러운 거 잡듯이 제가 어쩔 수 없이 겉절이 찢듯이요. 얼굴을 가리면 안 되니까 제 손이 너무 커서 이렇게 손 코를 잡았는데 정말 마치 더러운 걸 나온 것 같아서. 저도 그 팬미팅 하실 때 특별 출연 같은 거 있잖아요. 네 게스트요. 네, 그래 그래. 하시면 안 돼요? 아 죄송해요. 네. 저도 가고 싶어서 아시아 투어. 아니 그래 그 게스트로 심폐소생 장면을 아니, 정말 제... 기분에 따라 캐릭터를 결정하죠. 네, 이런 네. 스타일이고 뭐 한 날은 오빠 향수 뭐써 이렇게 물어보길래 어 내 향수 냄새가 좋은가 보다 했는데 오빠 향수 바꿔야겠다 안 어울려. 아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그죠? 향이 되게 민감해. 바꿔주든가 선물을 하든가 뭐. 그래서 해주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. 근데 안 해줬으니까 안 해준 거지. 너무 재밌어요. 라디오가 조금 제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. 다른 라디오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네, 네. 그럼 혹시 또 부르실 필요한 예. 일이 있으시면 아, 그럼요, 언제든지 그럼. 연락을 주시면 아 좋죠. 예, 예. 필요하실까요? 근데? 네 그럼요.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. 아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되는 재벌 형사도